네,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63일 만에 4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4만 266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도 앞으로의 그런 거리 두기도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저희 증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2300선이 무너진 뒤에 다음날 바로 2300선을 회복하고 2300선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등의 시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에 도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7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좀 해주면서 같이 이제 주가 지수도 좀 움직여주는 모습, 다시금 좀 좋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여전하다는 분위기가 있고요. 투자자들이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기 충격 여파의 촉각을 계속해서 이제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FOMC 정례회의에서 이 의사록에서 참석자들이 이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요게 이제 경제 성장에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우려를 좀 끼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좀 내려서 네. 우리가 이제 7월에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좀 우려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연준의 강한 긴축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짧게 이제 침체를 좀 겪고 또 빠르게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이제 억제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이런 기대감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항상 우리가 선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급락한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이 좀 주가 단기의 어떤 반등 재료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의사록을 통해서 이 미국 경제 성장 둔화를 감내하면서 물가 통제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이 정책 방안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화답할 경우에는 연준이 이제 9월부터 긴축 강도를 계속해서 완화해 나가는 이런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셔도 단기적으로 속락이 나온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한 40%에서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달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2280에서 한 2400선 정도 이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이제 조정하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낙폭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로 내가 들고 가야 될 종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종목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렵죠. 예. 네. 네. 근데 정말 하셔야 되는 거 왜냐면은 지금 낮은 자리에서 또 새롭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로 한번 좀 수면매를 다시 돌리면서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제 바닥 자리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업종으로는 자동차하고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 이 정도 섹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자동차와 반도체 제약 섹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주목해야 할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제 고전하던 코스피가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좀 반전이 되고 있는데 이 걱정이나 우려, 공포심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된 거에 따라서 안도감이 조금은 유입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 여기에 다시 좀 주목하는 분위기고요. 그동안에 이제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 실적이 나오면서 자동차주 이익 개선도 같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실적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들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네. 좋아도 안 되는 종목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실적이 이 실적에 기반한 증시 반등이 기대가 좀 되고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보시면 한 14조 원, 컨센서스는 4.7% 정도 하회를 좀 했는데 숫자로만 보면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워낙 우리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장에서도 좀 선방했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 투자 심리 자체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정도거든요. 지금 그 정도까지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가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낮다는 평가가 나와도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바로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자체가 자동차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고 실적 공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퀀티와이즈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 일주일 사이에 이 2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8% 상승,
기아도 같이 이제 0.7% 정도 상승을 했는데 같은 기간에 이제 코스피는 2분기 이익 추정치가 1.7%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가 역시 또 반응을 또 해주고 있고 우리 이제 독일에서 디젤 게이트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차 기아하고 주가가 같이 이제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 개선 쪽에 좀 더 분위기는 시장이 더 점수를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독일 검찰 부분은 뭐 더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영이 네. 어느 정도 돼서 네. 이제 요거는 크게 이제 시장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 이제는 워낙 많이 이런 주가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바닥에서 다시금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악재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판매 호조라든가 인센티브 비용 감소에 따른 원화 약세, 이 매크로 환경까지 계속해서 실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대차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최근에 되게 핫한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보시면은 분위기가 이제 증권사들도 대부분 다 좋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2분기에 이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일 이제 핵심적인 거는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하고 제품 판매 다양화가 이제 효과를 확실하게 낼 것이라고 보는 게 핵심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대당 인센티브 한 71% 정도 되는데 이게 최저 수준이거든요.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인센티브 절감에 따른 어떤 영업이익 증가가 사상 최대입니다. 6천억 원 이상으로 좀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최저라는 것은 브랜드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상승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업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동사는 지금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상품성 개선, 점유율 상승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코로나19 사태 우리가 지나면서 미국에서 보시면은 이제 인센티브를 남들보다 이제 더 크게 줄이면서도 점유율이 오히려 올라간 업체는 저희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유일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의 어떤 점유율 상승, 이 상품성 개선, 세그먼트 확장, 구조적 현상 이런 것들이 경쟁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점유율을 지켜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주가에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주가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1차 한 19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9만 원 목표가 말씀을 해주고 주가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고 자 그리고 친환경차 수출액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를 했네요. 네네. 향후 예상되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친환경차 수출 비중 금액이 네.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 좀 따르면은 1월에서 5월까지 이제 자동차 수출 금액이 204억 5,300만 달러인데 여기서 친환경차 비중이 30.3% 정도, 그러니까 61억 9,800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같은 기간에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1.6%에서 1년 사이에 8.7%포인트 이렇게 상승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의 아이오닉5라든가 기아의 EV6 등 이런 순수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되는 이런 호재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현대차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실적이나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달러 강세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마진 차익도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좀 보시면서 네. 이렇게 흐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